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41주 차 국정 수행 지지도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1월 1주 차 이후에 6주 만에 4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리얼미터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이번 주에 실시하고 나올 조사가 있을 텐데, 이건 지난주에 실시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실시되고, 월요일 날 발표됐던 조사 결과인데,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과 함께 실시한 조사인데, 긍정평가가 40.4%, 네. 부정이 57.5%인데, 이 조사에 이제 의미를 두는 이유는 해석을 하는 주요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 두 번째는 40%대로 올라갔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지율이 올라간 거에 뭐 위기감에 따라서 보수층이 결집했고 또뭐 일각에서는 민생 행보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민생 행보가 뭐 저렇게 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고 이런 건뭐 이전에도 민생 행보 그럼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특별한 민생회복가 뭘 예. 했어요? 근데 이난 이해가 안 가는데. 지지율이 올라간 뭐 이제 특별한 민생 행보라기보다는 그거죠. 은행 뭐 돈잔치 했다. 성과급에 대한 뭐 있었고 은행들? 예, 통신비 그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또 노조에 대해서 회계장부 이야기한 것도 지지층들은 결집시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분석하는 거는 이게 하루하루치 조사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결국은 지난 대선 일간 때, 변화표 좀 예, 보여주세요. 일감 연합표. 2023년 2월 예. 3주차. 일감 연합표 네. 보시면, 이게 리얼미터가 실시한 지난주 조사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시면, 오른쪽에 네모칸을 내놓은 게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이, 네모칸, 바로 왼쪽이 목요일이고요. 그러니까, 네. 목금에 올라가요. 근데, 그럼 목금에 있었던 어떤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에 자극을 줬다. 네. 그러면 이때 있었던 이슈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또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이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왜 다른 날짜를 두고 이 날짜 무렵에 조사를 이 했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까? 하필이면은 여론조사 할 타임에 아니요. 그 의미가 그러면, 아니라 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금 3월, 4월에 많은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3월 8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죠. 또 3월 8일에 뭐 있는지 아세요? 뭐 있어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였어요. 아, 이것도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도 있거든요. 근데 왜이 시기를 말씀드리냐면 2, 3, 4월에 법안 통과되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민생 관련된 그렇죠. 근데 법안이 많아요. 국회 다수당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하고 여하튼 체포동의안이 간다. 그러면 여야 간에 협의될 수 있습니까? 법안이? 불가능해요. 지금 임시국회 연원 문제도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심사 받으라 그러면서 조영원 원내대표가 3월 바로 임시국회 못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말씀 뭐냐면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래서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구속 기소를 하든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든 그런 액션 자체가 한 5월쯤에 나올 거다. 네. 이든 아니든 간에 그 양자 태기를 하더라도 5월일 거다는데 이때 나온 게 최근에 김건희 특검 또 이상민 장관 탄핵. 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 검찰이 액션을 취해야 대통령 지지율이나 보수층 결집을 할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왜? 결과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지적을 해주십니다. 사실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보수 좌표집이 좀 심하다. 다른 데 비해서 보수 좌표집이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보적인 사람들의 성향은 반영이 안 되고 이 보수적인 사람들의 그 성향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이렇게 40%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또 떨어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36% 나오는 것도 그 밑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왜 리얼미터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신뢰를 안 간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글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론조사가 예. 일단 완벽하지는 않다. 두 번째, 좌표집 현상이 완전하게 차단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는 안 봤으면 좋겠는 게 이러면 현상이 있을 때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는 추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되는 리얼미터 조사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또 오늘 발표되는 이따가 9시에서 10시경 발표되는 한국 갤럽 조사도 네, 갤럽.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추세를 보시라. 자꾸만 뭐 가표집 됐다. 뭐 ARS 조사, 자동응답 조사는 고관여 됐다. 여론조사도 완전한 게 아닙니다. 네. 이게 뭐 조작 여부를 떠나서 조작하지 않더라도 조작과는 무관한 제대로 정성들여서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 항상 우리 방송 금요일 날 금요일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추세를 보시라. 추세가 예. 올라가는 추세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조금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모멘텀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은 또 체포동의안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또 달라질 또 달라지겠네요. 수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는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이재명 리스크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던데 설명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리얼미터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통령 지지율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이 45%가 나왔고요. 올라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내려가서 39.9%인데 이게 지난해 11월 이후에 리얼미터는 이 일주일 동안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하는 표본수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차이는 실제 수치 차이는 아주 크게 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5.1%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6% 아래 위니까 6.2% 구간 내에 있으면 오차 범위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5.1%이기 때문에 그럼 아니네. 오차 범위 내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샘플 조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차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발표되는 최근에 발표된 조사 결과도 대부분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든 오차 범위 훨씬 밖으로든 앞서는 결과들이 왜요? 많아요. 왜요? 왜? 이건 국민의힘 뭘 잘했죠? 국민의힘이 잘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첫 번째,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조사되는 거냐.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한 사람만 넣고 잘했니 못했니 물어보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다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정당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빠지면 그게 무당층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부는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겠죠. 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니까 MZ세대나 학생층 천하람 효과죠. 앞서 허나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셨는데 효과가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줘야죠. 자, 허나 효과도 있으니까 천아 허나 용인 이 효과가 있으니까 더 들어옵니다. 관심도가 지지율을 또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변수가 등장하니까 이재명 변수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문제 있어서 결집한 게 아니라 지난 대선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했던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래서 결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아직 혐의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혐의가 수사로 밝혀진 것도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다. 그런데 왜 지지율이 안 좋게 나오는 거야? 왜 지지율이 부정적이야? 자, 여러분들 이 공식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논란이 길어지면 부정적으로 돼요.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하잖아요. 또 수사하고 또 수사하고 체포동의안 나오니까 체포동의안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러고 이러면 이 상황이 연출되면 이 경계선에 있는 응답층이 있어요. 누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할라 말라한 이 경계에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요. 그래서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 선출과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면도 하나 있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얘기니 사법 리스크 얘기니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흘리다 보니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쨌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좀 더 떨어지기 마련이다.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오늘 네. 시간 조금 있으니까 쌍방울 의혹이 이제서야 서서히 밝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거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런데 한참 전에 4, 5개월 전에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어떻게 생각하냐, 의혹이 있다고 보냐면 의혹이 있다가 더 높았어요. 그랬죠. 그게 뭐냐, 계속 보도가 나오고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네. 믿게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네.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쨌든 간에 이제 27일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얼핏 말했습니다마는 민당이 물론 부결시키는 것으로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만 부결이에요. 네.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자중질환이나 이런 건 없을지 내지는 부결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똘똘 뭉쳐가지고 이 국민의힘이나 여당이나 검찰이 너무 공격을 정치적으로 보복 수사도 하고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게 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도층은 조금 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할 때 정당 지지율 조사를 물어보면 네네.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국민의힘이에요? 아니면 정의당이에요? 또 다른 정당이에요? 아니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요? 이렇게만 응답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얼마나 지지해요? 얼마나 지지해요? 이거는 모르잖아요. 그건 뭐냐?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 강도는 더 높아져요. 지지 강도는 더 단단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이야기를 좀 더 총선까지 연장시키면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이길 곳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좀 위태로웠냐면 중도층이 표에 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구는 좀 위태로울 수 있어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 네. 수도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대응을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그런데 이제 검찰은 사실 계속해서 압수수색도 너무 심하게 하는 데다가 어제 뭐 천공 얘기 터뜨린 부승찬 대변인도 압수수색 하는 데다가 예, 예. 그다음에 더탐사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도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한 데다가 기각됐죠. 물론 예. 기각이 됐지만 계속 예. 청구한 데다가 압수수색만 지금 몇백 건 하고 경기도청도 몇십 번을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예. 솔직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심하죠. 왜 심할까? 그런데 계속합니다. 이거 예. 계속할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라인펀드 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의 의원 두 명을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전 민주당 의원인 김영춘 의원 그리고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또 지냈던 김모 씨에 대해서도 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한데 왜 하겠어요? 왜요? 왜 하면 결국 지난 대선에 투표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수사해라.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해라. 그렇게 해서 표를 준 사람들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면서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국정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보수층은 이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계속 수사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수사 안 해. 곽상도 네. 50억 클럽은 더 진전이 없어. 뭐 하긴 하겠죠. 앞으로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론이.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수사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는 어떻게 돼요? 이미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호남에서도 서울에서도 중도층 이른바 호서정. 네. 오늘 여러분들은 2월 오늘이 24일이죠. 오늘이 중요한 날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 동의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해서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호서정을 배워가는 날이에요. 호서정. 예. 호남, 서울, 중도층. 이게 내년 선거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 호남, 서울, 중도층 지지층을 흔들 수 있는 방법 계속 사정정국이죠. 네, 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뭐 돈이 나왔다 그러네. 라인펀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흔들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왜 안 하느냐. 총선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하겠죠. 네. 왜? 총선 이겨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50억 클럽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또 예.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필요하다는 게 74.4%인데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중에서 50몇 퍼센트가 압도적이죠. 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였어요. 57%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것도 매우 필요하 60%네요. 그리고 그중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한 사람도 퍼센티지가 높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보면은 무슨 여기, 뜻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이건? 여러분들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 50억 클럽은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특검 할 거예요 아마. 네, 해야 되겠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국민의힘도 버틸 수가 없어요. 네. 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 여론과 관련해서는 돈과 관련해서는 안 하면 큰일 나요. 지금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라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 국민들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건 통신비 성과급 이건 반응을 보여요. 통신비가 특별히 뭐 잘한 게 있나요? 뭐 아니 왜? 뭐 이제 더 이제 또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통신사들도. 그다음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그러면 네. 일단은 아닌 것 같지만 1% 2%라도 움직입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 필요 여부에 대해서 압도적이죠. 60%죠. 네. 그러면 이걸 진작 해결해야 되잖아요.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당장 돈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안 할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안 할 거다? 네, 그러니까 여론상으로 보면은 안 하고는 못 베기겠죠. 네. 그런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태도나 태세를 본다면, 전망해 본다면, 분석해 본다면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이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클럽은 하는데 김건희 특검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김건희 특검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죠. 이 여론만 보면 그죠. 네. 그런데 중도층이 신경 쓰일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그 중도층은 뭘로 상세를 하는 거죠? 수사입니다. 바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고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또 수사를 하고 대북송금까지 수사해서 또 영장을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을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걸 잊어버리게 만든다? 잊어버린다기보다는 적어도 중도층이 김건희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하지는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지금 가까이 오니까 예.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김기현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싸우면서 결국은 김기현 후보가 이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후보가 아직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만 황교안 후보가 오히려 토론에서 김기현 후보를 엄청 공격하고 이게 먹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천하람 그렇죠. 후보하고 만약에 황교안 후보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같이 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 뭐 내려가는 추세라고 치더라도 어쨌든 같이 하게 되면 김기현 후보로서 이 상황을 지금 유지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다. 근데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김기현 후보 뭐 땅 이야기 나오고 TV 토론 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 굉장히 못마땅스러울 거예요. 심지어는 당원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아니면 중립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데 왜 허물어지지 않지? 이게 굉장히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김기현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김기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 당원 책임 당원 여론조사 발표되죠. 그러면 네. 김기현이 막 40%대 오히려 안철수나 천하람보다도 거의 1.5배 내지 2배 높죠. 네. 이건 뭐냐? 그냥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짜증은 나지만 그렇다고 윤석열을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아직 정권 초기라 그런가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임기 후반이라도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어대현 이야기 잘 하잖아요. 네.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으로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짧게 황교안 후보는 왜 그러느냐. 심지어는 아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황교안의 재발견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네. 황교안 후보는 자기 지지층은 견고하게 가져간 연대 없을 거예요. 김황 연대 없습니다. 계속 가져가면서 그동안 부정선거로 이미지가 좀 굳어져 있던 그걸 좀 세탁을 해서 네. 내년 총선을 통해서 좀 제도화하겠다.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한 주간의 여론조사 분석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